중등 3년차 과정을 좀 안내를 드리려고 그래요. 중등 3년차에 접어들면서 이전에 있던 20과 20 계열로 같이 공부하던 친구들이 나누어집니다. 커리큘럼이. 그래서 코딩, 머신러닝, 로보틱스 전공자와 그리고 기타 20. 이러면 전자공학, 컴퓨터공학, 뭐 아, 컴퓨터공학은 아니군요. 전자공학, 뭐 건축공학, 토목공학, 뭐 도시공학, 금속공학 등등 일반적인 공학 일반으로 둘로 나눠져요. 그래서 우리 사피벌 커리큘럼은 이 경우 8번입니다. 8번 항목. 이게 9번이에요. 8번 코스로 진로를 선택했을 때 중등 3년차 수업 내용이 무엇인지 보겠습니다. 자, 여기 이 전공은 이제 그러니까 컴퓨터 전공자예요. 컴퓨터 사이언스, 컴퓨터 과학 전공으로 진로를 결정한 친구들이 공부할 내용입니다. 글자를 조금 키워보겠습니다. 이렇게 됐죠? 중등 3, 4년차 합쳐서 진행을 해요. 중등 3년차와 4년차 합쳐서 그냥 하나의 커리큘럼입니다. 여기 있는 과목들을 다 공부를 2년 동안 공부를 다 할 수 있을 거라고 상정하는 과목들이에요. 과목 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대략 한 50개 가까이 구성이 되어 있어요. 우리 오픈에시 캠퍼스의 커리큘럼이 한 500개 정도로 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입문은 이런 부분. 헌법과 법 있죠? 헌법이 무엇이고 법이 무엇인지. 여기 인문학이에요. 인문학. 인문학은 대학 교양 수준입니다. 대학 교양 수준의 인문학이 준비되어 있고. 자, 그리고, 영어의 구조, 영문법은 이제 영어 원서를 자유롭게 읽고 쓸 수 있는 정도 수준이 되기 위해서 또 공부를 하지만 또 영어의 구조를 잘 보면 이게 컴퓨터 프로그래밍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니까 프로그래밍 언어가 다 영어에서 만들어졌어요. 영어를 토대로 해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영문법과 프로그래밍이 굉장히 비슷해요. 수학은 이제 거의 대학 교양 수준입니다. 대학 교양 수준. 대학 교양 수준의 수학 커리큘럼이 이렇게 해서 구성이 되어 있고, 그리고 고등 수학이라고 되어 있는데, 고등 수학은 고등학교에서 배우는 수학이라는 뜻이 아니라 수학 중에서도 좀 어려운 수학, 고급 수학이라는 뜻이에요. 그걸 고등 수학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대학 이공계 전공 수준. 이공계 이공대학 수준의 수학들이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다 위에다 적어놓을게요. 이렇게 여기 있는 것 다. 여기 보시면 파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과 이렇게 오렌지 색깔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차이점은 뭐냐니까 요 파란색은 우리 팀 주피터가 직접 만든 강좌들이에요. 우리가 직접 만든 것이고 오렌지 색깔로 되어 있는 것은 MIT나 스탠퍼드나 뭐 등등 해외에서 만들어진 강의들 중에서 공개된 강의들 중에서 또한 우리나라 학습자들에게 꼭 필요하겠다 싶은 강의들만 뽑아서 이렇게 구성을 한 겁니다. 일부예요. 이건 일부이고 나머지 또 강의들도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프로그래밍 중등 3년, 4년 차에 와서는 완전한 현업 수준의 코딩입니다. 완전한, 그러니까 완전한 현업 수준의 지식과 기술. 기술. 현업 수준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 기업에서 프로그래머로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갖추고 있는 평균적인 지식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 정도 수준을 중등 3, 4년차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을 때 해서 우리나라에서는 잘 다루지 않는 언어들 엘릭스라든가 그리고 뭐 액토, 피닉스, 그리고 러스트 등등 그죠? 이런 것들은 우리나라에서 다루지 않는지만은 굉장히 뛰어난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굉장히 많이 다루고 있는. 그래서 중등 3, 4년차 커리큘럼의 특징이라고 한다면은 완전한 현업 수준의 기술임과 동시에 국내보다는 해외에서 활성적인 두 번째 해외에서 보다 활성적인 커리큘럼. 우리 기준을 국내 기술 기준으로 잡은 것이 아니라 해외 기술로 잡았어요. 왜 그렇게 잡았는지도 좀 이따 설명 좀 드릴 겁니다. 자, 그 외에 이제 자율 물류라든가 뭐 기타 블록체인 기술도 깊이 있게 좀 다룹니다. 왜냐하니까 우리 팀 주피터가 진행하는 프로젝트들이 블록체인, 오픈엣이라고 하는 블록체인, 오픈엣이라고 하는 자체가 블록체인 기술이에요. 그죠? 특히 오픈엣 블록체인 기초, 오픈엣 블록체인 기술 의 기초. 이 블록체인 기술을 이해를 해야지 오픈엣이라고 하는 기술을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성했어요. 그리고 물리화학 있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대학 수준입니다. 거의 대학 수준의 물리화학.
대학 수준. 자, 여기에 중등 3, 4년 차입니다. 해서 중등 3, 4년 차를 이제 마치고 난 뒤에 대학 과정으로 진학을 하게 돼요. 대학 과정에서는 중등 3, 4년 차까지 공부했던 이러한 제방 과목들을 가지고 바로 이제 현업 실제 코딩 실습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코딩 실습 내용이 무엇인지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등 4년 차는 또한 머신러닝과 로보틱스 관련 과목들이 대폭 들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다 머신러닝, 인공지능 과목들이에요. 이것도 인공지능 과목들이고, 그죠? 그리고 이쪽은 그냥 프로그래밍. 프로그래밍과 머신러닝의 차이점은 머신러닝은 프로그래밍의 일종입니다. 그죠? 승용차와 자동차의 차이점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동차는 모든 차량을 다 자동차라고 하지만은 승용차는 자동차 중에 특정한 형태의 자동차를 승용차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마찬가지 머신러닝은 특정한 방식의 프로그래밍을 머신러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